안녕하세요. 이경수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32장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부터 20절까지 개역개정과 NIV로 공독합니다. 16절 말씀,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They made him jealous with their foreign gods and angered him with their detestable idols.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또한 화나게 합니다.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이렇게 경노케 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화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그들은 their detestable idols, 그들의 우상, 아주 혐오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또한 외국의 그런 우상들을 외국의 신들을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They sacrificed to demons which are not God, God they had not known, God that recently appeared, God your fathers did not fear. So they sacrificed to demons, 마귀에게, demons 하면은 명사로서 악령, 악마, 악마에게 제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그런 마귀한테 절을 하고 그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은 안 됩니다. God they had not known,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신에게 절을 합니다. God that recently appeared, 또 최근에 나타난 그런 또 신이 있다고 다 같이 또 쫓아가서 그걸 또 절하고 유행을 따르듯이 새로운 신세대의 그런 신에게 절을 하고 그거는 그 모양이라도 절대로 따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신임을, 하나님만이 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God, your fathers did not fear. 또한 그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God, 그런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런 신들을 괜히 두려워한 척 하면서 그 신들을,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 그런 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하면 안 되는 짓입니다. 18절 말씀,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You deserted rock. Who fathered you? You forgot the God who gave you birth. 그러니까 desert 하면은 여기에서 desert 하면은 사막, 그런 황량한 그런 뜻이 있지만은 deserted 타동사로서 또는 떠나다, 버리다, 여기서는 형용사로서 또는 deserted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 형용사로서 같이 있거나 살던 사람들이 떠나버린, 버림받은 그런 뜻이 있고, 동사로서는 떠나다, 벗어나는 거, 뭘 갚아버리는 거, 떠나버리는 거. You desert the rock. 그러니까 반석이신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것이지요. 저버리고, who fathered you? 정말 누가 아버지냐, 당신, 너의 아버지까지도 저버리는 그런 행위나 마찬가지이지요. You forgot the God who gave you birth. 너가 태어나게, 나가 내 자신이 태어날 수 있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안 되지요. 19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The Lord saw this and rejected them because he was angered by his sons and daughters. 그들의 자녀와 그 아들과 딸을 보면서 오히려
경로하게 되고 그런 엉뚱한 짓을 하니까 다른 신들을 그런 우상이나 섬기고 아이돌이라고 해서 지금도 얼마나 TV에서도 아이돌을 쫓아다니면서 몇천 명이 모여서 그렇게 아이돌 숭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디몬들, 그런 마귀며 마귀 새끼들이며 악령들입니다. 그런 것을 쫓아다니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를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rejected them. 그리고서는 그를 그냥 더 이상은 그들과 함께하는 것 싫어합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거부를 받게 됩니다. 20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I will hide my face from them. He said, and see what their end will be. For they are a perverse generation, children who are unfaithful. Perverse 하면은 형용사로서 사고방식, 태도가 삐뚤어진, 삐딱한 그런 것을 말하죠. 지금은 아주 삐딱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Perverse generation. For they are a perverse generation, children who are unfaithful. 그 children, 아이들은 unfaithful, 진실하지가 못한 것이죠. 진실함이 없는, faithful, 신실한. 신실하지 못한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은 진실함을 잊어버린 그런 세대가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진실함을 잊어버리고 정말 그런 패역한 세대, 삐뚤어지고 삐딱한 그런 세대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서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